핸드펜을 살펴보면 딩을 중심으로 크기가 다른 타원들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크기가 작을수록 고음이고 클수록 저음이 되는데 우리는 가장 큰 타원 두 개를 몸 앞에 두고 앉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피아노를 보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음이 상행하고 반대로 하행하잖아요. 핸드펜의 경우 가장 낮은 음두 개를 내몸 앞에 이렇게 두고 앉으면 이렇게 순서대로 음이 상행하고 하행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주할 때 가장 낮은 음두 개는 엄지로, 나머지 타원들은 검지로 정해서 연습을 할 겁니다. 정해서 연습을 해야 훈련할 때 훨씬 효율이 좋고, 또한 손가락을 연습을 해두면, 무슨 말이냐면, 손가락 근육이 생기고 연주에 익숙해지면, 다른 손가락들을 늘리는 건 전혀 어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타원들은 이제 노트라고 부를 텐데요. 이 노트별로 평평한 부분은 톤필드라고 부르고 안에 움푹 파인 부분은 딤플이라고 부릅니다. 처음에 연습할 때는 맑은 소리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딤플의 경계 부분을 터치하는 연습을 할 겁니다. 터치할 때는 손끝에 힘을 주어 누르는 것이 아니라 평평한 면 부분으로 힘을 빼고 부드럽게 튕겨줍니다. 부드럽게. 최대한 손끝에 힘을 빼고 탱탱볼 튕기듯이 통통 튕겨줍니다. 오른손과 왼손 번갈아 가면서 쳐보세요. 우리가 평소에 손가락에 힘을 주고 생활하기 때문에 손가락 힘을 빼는 것이 오히려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당장 소리가 잘안 나도 괜찮고 이어지는 연습들을 통해 점점 맑게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